그제도 칼국수 맛집 칼빈당, 활빈당이 아니고 칼빈당, 칼빈당에 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그제도 영박사 시킨 칼국수는 조개 칼국수. 아, 해물이 가득 들어가 있네요. 가리비부터 새우부터 그리고 단일 품목으로 마늘 가리비 찜을 또 시켰습니다. 우리 같이 온 우리 고대박은 바지락 칼국수, 또 지인 한 명은 얼큰이 칼국수. 자, 한번 맛있게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바사의 조개 칼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님들 맛 아세요? 야, 국물. 원래 면 많이 하니까 면을 엄청 좋아하는데 면 많이야. 그제도 영어사. 아, 국물도 아니 마시지도 않는데 국물의 그 육수의 맛이 면발에 딱 달라붙어 있네요, 완전히. 자,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자, 가리비도 한번 먹겠습니다. 가리비는 양념장에 또 찍어가지고 자 먹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복도 들어있고, 와 진짜 조개 크네요. 그냥 조개 그리고 가리비, 가리비. 조개 가리비 찜도 한번 드셔보세요. 마늘 가리비 찜인데 와, 예. 진짜 맛있습니다. 와. 자, 일단은 면 칼국수. 마늘 가리비 찜. 마늘 가리비 찜 소스에 찍어가지고 자. 와, 이거 예술이네. 술안주네, 술안주. 예술이야. 예술이야. 술 중에 가장 멋진 술, 예술. 예술이야. 위치는 거제도 연초 삼거리 쪽에 있습니다. 거제도 칼국수 맛집, 와, 칼빈당. 아, 정말 맛있네요. 한번 유치님들 먹겠습니다. 해산물 가득 조개 칼국수입니다. 참고로 여행박사는 조개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는 하루에 40인분만 한정돼 있어요. 한정 판매. 네. 그래서 먹고 싶으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 국물 국물 한번 보겠습니다. 육수가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야, 육수 안 줄어도 좋다. 이. 근데 육수가 끝내주네. 아, 여기 보니까 거제도 영박사는 면을 엄청 좋아하는데 면을 딱 떠는 순간 이 육수가 면에 잘 감겨있고 배어있는 그런 맛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육수가 정말 짜지도 않고 근데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예. 생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물을 신선하게 신선한 육수 냉동은 안 쓰고 예,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생물을 쓴다. 깊은 맛을 맞아요. 깊은 맛이 난다. 면도 저희가 직접 제면을 하고 있어서 제면을 직접 하는 거는요. 이게 네, 받아 쓰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쫄깃한. 아 이게 또 진짜 큰 그거다. 제면을 직접 한다. 예, 직접 한다. 그리고 생물을 사용한다. 네 수족관도 찍어 예 봤습니다. 아 우리 역시 예, 거제도 역시. 칼국수 맛집으로 진짜 손실이 없겠는데. 근데 생긴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 이제 거의 두 달. 두 달. 홍보만 하면 끝장인데. 홍보만 하면 이제. 예. 아, 생물에다가 제면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제면, 칼빈당. 의미도 칼국수의 칼자에 우리가 홍길동전에 나온 활빈당의 활. 가. 이렇게 많이 돈 버시면 사회도 또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젊은 사장님의
와, 진솔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자, 우리 유치민들 보시고 거제도 오시면 연초에 있는 연초가 옛날에 담배를 이렇게 농사를 많이 했다 해서 연초입니다. 연초. 자, 이곳에 오시면 칼빈당 꼭 찾아주십시오. 예. 한정 바지락 칼국수는 조개 칼국수 먹는데 와, 새우가 엄청 커요. 바지락 해가 진짜 잘 됐어요. 맞아요. 와.